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대륙으로 넘어간 후에 첫 가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먹을거리가 별로 없었는데 들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고기를 해먹었다라는 유래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칠면조 요리를 해먹죠. 정말 저는 맛이 없어요. 닭고기보다 훨씬 맛이 없는 것 같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도 닭고기보다는 훨씬 맛이 없다고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전통 때문에 계속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이 칠면조를 잡아서 함께 먹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래가 되어서 한국교회에서도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미국에서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점차 추수감사절을 나라별로 또 교회별로 약간 다르게 적용해서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 11월 셋째 주가 되면 춥고 분위기도 으산하고 또 그래서 추수 시기를 생각해 보더라도 추수 시기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는 11월보다는 10월에 지키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10월에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우리별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 고백을 여러 모양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다니엘의 감사를 잠깐 살펴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왕족 출신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 함락되어서 이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포로로 있으면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마지막 때에 메대 사람인 다리오 왕이 왕을 하고 있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에게 함락되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게 됩니다만 이 마지막 왕이었던 다리오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리오 왕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던졌던 왕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직전에 있는 이야기이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의 귀족들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기에 바벨론의 총리 자리까지 오른 것에 대한 불평이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이 총리에 오르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자기들은 다 배제되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시기와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없앨 수 있는가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이 가만히 다니엘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부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빌미로 잡는다면 여지없이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시 말하면 왕을 섬기는 것 외에 그 어떤 신상이나 어떤 다른 것에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30일 동안 금하는 그런 칙령을 내게 된 것입니다. 왕이 듣기에 별로 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위를 내세우는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기 시작합니다. 금지령을 내는데 그 뭐냐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것에게 기도하거나 신앙적 행위를 드리는 것을 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왔던 주변의 고관 대작들은 아 드디어 걸렸다. 다니엘이 이 금지령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지없이 여기에 걸려서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를 통해서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걸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밖에는 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걸면 걸릴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 다니엘이 이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금지령을 내면 야 자기의 몸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런 그 방법을 간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니엘은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볼 때 다니엘은 대단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다니엘이 그 신앙을 지킬 것을 알았다라는 것은 대단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도덕적인 것을 걸 거라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문제, 그의 어떤 결심의 문제, 결단의 문제를 갖고 걸면 그 사람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단한 신앙인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다니엘의 오늘 기도의 믿음, 오늘 보여줬던 이 믿음을 함께 짤막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다니엘은 환경에 굴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환경에 굴하지 않는 믿음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자. 그리고 아마 그 다음 대지를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거든요. 근데 이 감사를 앞두고 먼저 저희가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면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이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왕이 내린 칙령, 이 왕의 도장이 찍힌 칙령이라는 것은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마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어기면 그 누구더라도 이미 내려진 이 왕의 도장이 찍혀서 내려진 것은 어길 수 없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때 내 믿음의 소신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자기의 소신을 굽히고 믿음의 모습을 조아리고 오히려 세상의 지류에 따라서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추면서
너무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서 티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내가 학교에 가서 성경책 읽고 있으면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 있잖아요. 야, 너 학교에 오면 공부해야지 뭐 성경책을 읽고 있냐? 뭐 집에서 읽든지 교회에서나 읽든지 그러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티내야 되냐? 그러면 티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감사하게 성경 앱이 있어서 핸드폰을 보는 척해도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경을 보는 척하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학교에 가셔서 다른 거 보는 척 하시면서 성경 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고 또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 것, 뭐 짤막하게 눈 한번 이렇게 찢듯이 기도하고 끝나는 것 말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은 사람들에게 티가 나는 거잖아요. 좀 더 티가 나는 것은 전도까지 하는 거죠. 너 혹시 예수님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티가 많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티를 내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불편해하기 때문에 이 티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의 경우를 봅시다. 기도를 하더라도 좀 숨어서 하면 어떨까요? 아, 칙령이 내려졌으니까, 금지령이 내려졌으니까 내가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고 내가 목숨이 위험하니까 문을 닫고 조용히 나 몰래, 다른 사람 몰래 혼자서 이렇게 숨어서 기도하면 안 될까? 굳이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해야 할까? 이렇게 우리는 핑계댈 수 있지 않습니까? 문을 안 연다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릎을 안 꿇어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이 다 보라는 듯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 어느 정도 눈치껏 해야지, 융통성이 저렇게 없어서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충분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나 나름대로 살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이것은 다니엘의 굳은 믿음의 표현이었고 태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꾸민 것도 아마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앙이 마치 부끄러운 것처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나를 걸려고 해? 이것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오케이, 괜찮아. 설사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왕에게 절하고 왕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겠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 라는 것을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나오게 합니다. 자, 이렇게 굳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가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를 더 주의 깊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쩌면 그 이전에는 기도의 내용에 이 감사의 내용이 강조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숨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에서 그의 기도는 울부짖음이 되어야 할지 모릅니다.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그에게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울부짖음이나 내 목숨을 구원해달라든가 이런 것이 강조되지 않고 그의 기도가 했던 그 내용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왕의 조서가 내려지지 않았다면 이 내용에서 감사의 내용이 빠졌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의 일상을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서가 내려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그가 여전히 기도하면서 그 형편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주어진 환경을, 상황을 보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포로로 끌려와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드높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마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꾸준히 그가 해왔던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겉모습으로 감사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에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 그래도 뭐 감사하죠. 감사하라니까 뭐 감사해야죠. 이렇게 감사할 수 있잖아요. 직장 상사가 뭔가를 저에게 해주면서 이거 감사할 줄 알아? 근데 보니까 나에게 그것을 해주는 것 자체가 더 짐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너한테 맡기는 건 너에게 감사한 일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에게 감사한 일이 아니라 자기 잘 되려고 나한테 맡긴 것 같아요.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희 부하 직원이 어떻게 할까요? 뭐가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별로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 뒤돌아가서 속으로 감사하기는 지가 잘 되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그런 감사는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선물을 주면 정말 마땅치 않은 선물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선물을 받을 때 아, 뭐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그랬는데 속으로 들어와서 무슨 이런 선물을 다 주고 그래?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서도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지 않지만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물론 그것조차도 감사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감사 안 하는 것보다 억지로라도 감사한다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진정한 감사가 나오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조서가 내려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이 위태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나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여러분은 지금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 때문에 나는 도대체 왜 지금 이런 형편에 놓여져 있어야 하는지 이런 문제를 앞에 두고 왜 내가 고통스러워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저는 힘들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저를 압박하고 있어요. 누군가 때문에 저는 심적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학업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삶의 처지가 지치고 힘들어서 피곤하고 힘들어요. 나는 감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정말 모든 것이 소진되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나는 광야에 혼자 놓여져 있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바라보면, 잘 찾아보면 거기에 감사의 제목들이, 조건들이 여기저기에 박혀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보물 찾기 하듯이,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갱도에 가서 금을 찾을 때 이 금덩어리가 이만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에요. 공기가 피박하고 공기도 탁해요. 그런 곳에서 찾아내고 찾아내면 거기서 금가루 하나를 찾아내는데 그것은 찾아낼 때 얻어내는 것이지 눈에 확 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뭘 해야 되냐면 보물찾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빛처럼 보석같이 박혀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그냥 눈에 확 띄는 감사, 이것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몸서리 칠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그 어둡고 깊은 갱도 안에서 금 찾아내듯이 금강섭 다이아몬드 찾아내듯이 그렇게 헤매며 찾아낼 때 찾아지는 보석 같은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보석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믿음만 갖고 있다면 그 보석 찾기를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보석 찾기의 귀재들이 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보석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감사의 보석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한 것 때문에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가 기도했고 그가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무참하게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리고 사자굴이 덮여지고 그는 밤새도록 그곳에서 사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알잖아요. 아마 사자굴에 던졌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불평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했고 감사까지 했는데 아 그럼 눈에 빡 하고 바뀌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전화위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성급해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를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해야 합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보기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보석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그 이전보다 더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는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도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감사의 보석들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2017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것도 많았고 때로는 하나님 이거는 감사하기보다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보석처럼 그 감사의 조건들을 그곳에 박아놓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저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다니엘이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듯이 저희가 이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라는 보석을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